대전시가 갑천 둔치에 추진 중인 야외 물놀이장이 마지막 관문인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으면서 공사 착공을 앞두게 됐습니다. 하지만 지난주 내린 폭우로 해당 부지가 잠기는 등 장마 피해가 잇따른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금강환경청이 하천 파괴의 공범으로 전락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양정진 기자입니다. 대전시가 18,00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물놀이장 설치를 추진 중인 도룡동 DCC 앞 갑천 둔치. 폭우가 쏟아진 지난 10일 새벽, 갑천 물이 넘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산책로를 뒤덮습니다. 불과 6시간 만에 멀쩡하던 갑천 둔치가 다리 밑까지 전부 잠긴 겁니다. 빗물이 모두 빠져나간 뒤 일대는 온통 진흙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. 이곳은 물놀이장 예정 부지인데요. 폭우가 내리고 일주일간 복구 작업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일대는 이 쓰레기와 진흙더미들로 가득 찬 상태입니다. 이처럼 매년 침수가 반복되는 곳이지만 금강유역환경청은 물놀이장 시설이 하천 유지 관리나 물 흐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며 대전시의 점용 허가 신청을 승인했습니다. 환경단체들은 장마 복구 상황을 보고 허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할 금강환경청이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내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 특히 집중호우 시 수시로 물에 잠기는 갑천 둔치에 대규모 인공구조물이 생기면 하천 범람 시 피해가 커지고 복구 비용도 더 추가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가 지금 뻘밭이 됐거든요. 매년 비용을 들여가면서 관리해야 될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지 않는 부지를 적당히 찾아내는 게 최근 극한 폭우의 위험성을 직접 경험한 시민들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. 범람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원래부터 안정적인 곳을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게 유지 보수 측면에서 세금도 낭비하지 않고. 대전시는 장맛비가 내리기 전후에 운영을 멈추고 피해 복구 기간도 닷새로 줄여 우려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하지만 물놀이장 운영 기간 40일 중 장마철과 겹치는 때를 제외하면 실제 운영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. 예측하기 어려워진 기후위기 시대 강우 패턴으로 인한 불안감이 큰 가운데 보여주기식 행정과 예산 낭비라는 비판을 잠재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. TJB 양정진입니다.